안녕하세요. 모프에서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 김범희입니다. 오늘 리뷰할 안무는 투어스의 헤이헤이입니다. 헤이헤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 저는 되게 벅차오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표현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돼서 안무가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 한번 볼까요? 인트로 파트는 아무래도 투어스 친구들의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처음 떠올렸던 거는 여름방학을 처음 딱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놀이동산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가는 그런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항상 상상하고 그게 로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노래도 어쨌든 투어스 친구들이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놀이기구 타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된 구성입니다. 쭈구리 앉아있고 거기에 이제 발등 위에 멤버들이 앉아서 동시에 이제 들어서 열차 타는 느낌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만남 때도 그렇고 오마마 때도 그렇고 조금 헤이헤이는 같은 청량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이게 헤이헤이 안무를 퍼포먼스로 쭉 보시다 보면 협동하거나 뭔가 함께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뭐 사랑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린 같은 팀이야 약간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안무에 좀 많이 녹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떨리는 지면 위 우리는 서 있어 서로의 빈칸을 열어둔 채로 서로의 빈칸을 열어둔 채로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우린 모여들었고 아무도 모르는 내일로 어느새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 파트 때도 이제 멤버들이 항상 같이 하는 느낌 그리고 주변에 항상 멤버들이 맴돌고 있고 도훈 씨 파트가 사인을 딱 줬을 때 멤버들이 갑자기 이제 퍼져 있다가 끌어당기는 일로 와 해서 이제 멤버들이 같이 통 튕겨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잡고 어깨에 리듬 타고 그리고 이제 서로 사인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동하고 이런 부분들 좋아하는 것을 위해 고개를 밟고 running 똑같은 음도의 패션 We don't know how to stop it. 진짜 We Don't Stop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We Don't Stop이 진짜 어려웠어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We Don't Stop에 뭔가 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밌는 장치들이 좀 많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We Don't Stop 했을 때 다 같이 뭔가 화이팅하는 점프해서 We Don't Stop 이렇게 던져주고 이제 모여서 서로 하이터치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위해 약간 요게 저는 포인트라 생각했거든요. We Don't Stop 할 때 저는 이제 이 파트를 굉장히 너무 많이 고민했고 이제 구성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긴 했었는데 너무 단순하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그 청량감을 함축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기를 받고 러닝했을 때는 이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해서 한진 씨가 이걸 하게 되는데 뭔가 그거와 조금 연결고리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루라기 불고 잠깐 스탑 하는 느낌으로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지훈씨가 점프해주고 이제 요런 포인트들을 조금 깨알같이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도훈씨 파트 했을 때는 인디안 밥 이게 탄생하게 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단순한 구성도 왜 오래 걸렸냐면 뭔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감성이 저한테는 되게 저한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인디안 밥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당시에 이제 박서한 배우분의 팬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렉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대학교 앞에서 팬미팅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굉장히 축구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있고 학생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가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운 그런 느낌의 구성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학생분들한테 조금 인터뷰 아닌 인터뷰로 뭐 졸업사진은 어떻게 찍었어요?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화이팅 하시나요? 약간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처음 본 학생분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힌트를 얻어가고 이런 감성을 좀 녹여볼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인디안 밥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만들어 놓고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끼리 엄청 기뻐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구간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영재 씨가 We Don't Stop 하고 나 혼자였던 내가 이거 할 때 영재 씨가 혼자 있고 그 다음에 경민 씨가 그 무리 안에서 나와서 이제 영재 씨 옆에 있어주는 우린 항상 함께다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포부를 좀 담아낼 수 있어서 진짜 곡에 대한 의도나 안무에 대한 의도가 굉장히 잘 맞아서 좀 빛을 발하게 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달려해 넌 나버릴 건 뭐 앞에 해 넌 나와 함께 달릴 때 에, 어떤 기분인지 내 오락을 늘 뛰게 해줄래 너와 내 손이 맞닿을 때나 수만 가지 끝점 추해 너를 만나 정말 코러스 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곡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달리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벅차오르게 계속 헤이 헤이 했을 때 그 노래에 맞게 힘차게 달려가는 모션들로 구성을 많이 했고 코러스 파트 때만큼은 다 같이 같은 동작으로 뛰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분인지 할 때 끌어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 에피소드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 동작을 짜다가 뭔가 끌어올려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프리스타일 같은 느낌으로 가방이나 옷 같은 걸 잡고 좀 뭔가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으면서 그 반동으로 어떤 기분인지의 동작을 만들게 되었는데 진짜 멤버들이 너무 잘 표현해줘서 그 벅차오름이 극대화된 퍼포먼스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 헤이 너와 손이 맞닿을 때 하는 파트인데 이것도 반응이 좋았던 안무거든요. 좀 뿌듯하네요. 자신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와 손이 맞닿을 때 할 때 손이 계속 맞닿는 느낌이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수만 가지 감정 할 때 꽃을 피울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만 가지 감정 등에 할 때 네 번으로 이제 꽃이 피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꽃을 주는 느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진짜 모두가 그냥 이거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만큼 진짜 찰떡인 안무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조금만 자신 있게 얘기해 봅니다. 이것 또한 멤버들이 너무 잘 표현해줘서 안무가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그 너를 만나 정말 할 때 약간의 수줍음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뒷짐을 치고 다리를 한번 이제 꼬아서 다시 넘기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한번 포인트 찝어주고 그 다음에 다행이라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기승전결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멤버들끼리 단합돼서 같이 열심히 뛰고 뭔가 벅차오름이 느껴지다가도 자신 있게도 표현했다가 이제 갑자기 살짝은 수줍어졌다가 약간 그런 디테일을 조금 많이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다른 이런 vision 태양보다 빛나라 future 혼자서는 의미 없어 돌아보면 내가 있어 그 다음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유군의 이제 비전 하고 난 다음에 경민 씨가 원형에 있는 뒤에 이제 숨었다가 뿅 하고 튀어나와서 혼자서는 의미 없어 할 때 멤버들 이제 등에 맞대어서 구르거든요. 이렇게 구르고 나서 한번 이제 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멤버한테 넘어가는 모습 이런 게 되게 진짜 투어스만 할 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구성 중에 한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군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무래도 막내라는 이미지여서도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반드시 이뤄낼 꿈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꿈을 크게 외치고 싶어 어디로 갈지 모르다 We don't stop 서로가 다친 발이 돼 We don't stop 숨이 더 끝까지 차도 We don't stop We don't know how to stop yeah We don't stop 늘 혼자였던 내가 We don't stop 함께라는 말이 좋아 We don't stop 내 옆에 네가 있어 진짜 구성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은 경민 씨 파트에서 나침반을 표현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성 자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멤버들과 단합하는 구성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처음에 안무 짜기 전에 저희가 했던 게 방학을 하게 되거나 친구들과 만약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면 뭘 하고 싶을까? 라고 이제 저희끼리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곤충 채집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탐험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처럼 뭐 놀이동산도 있었고 스포츠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침반이 뭔가 저희가 처음에 노래의 흐름을 들었을 때는 산속을 헤매고 어?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이제 나침반이라는 단어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뭔가 멤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좌표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나왔던 구성이거든요. 경민 씨가 이제 나침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주고 이제 멤버들이 그거의 방향 감각에 맞춰서 딱 열어줬을 때 지훈 씨가 딱 튀어나오는 그런 디테일 이거를 봤을 때 팬분들이나 그리고 주변의 제 지인들도 그리고 많은 댄서분들도 그렇고 뭔가 그런 것들을 바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의도와 보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게 딱 맞아떨어졌던 구성들이 아무래도 헤이에서 되게 많다 보니까
아,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에게 많이 와닿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기차놀이 하는 부분인데, 이 기차놀이는 사실상 조금 단순히 이 귀여운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차놀이를 하다가 뭔가 경민 씨가 혼자 고민해서 튀어나오고 멤버들이 그 사이에서 점프해서 나와가지고 함께라서 나는 좋아할 때 뭔가 이제 웃음 킬링? 약간 다들 고개 이렇게 해주면서 멤버들의 비주얼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네,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그리고 멤버들이 너무 잘 표현해줬고, 그래서 3박자가 되게 잘 맞았던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달려 내 맘을 잃고 무아파 넌 나와 함께 달릴 때 어떤 기분이지 2절에서 아무래도 이제 페어 안무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1, 2절이 동일한 안무였는데, 퍼포먼스 디렉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거는 뭔가 이 구간에 페어가 조금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비 안무에 페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과 이제 처음에 이런 장난 되게 많이 쳐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장난을 되게 친구들하고 많이 쳤어가지고, 발로 같이 껴서 같이 돌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다른 멤버들한테 가서 같이 또 이제 손 잡고, 약간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살짝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잡고 아 이러는 느낌인데, 되게 한층 더 밝아지고 벅차오름을 조금 두 배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멤버분들이 이제 노래 끝날 때 할 때 노래 물결을 만들어주는 거에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폰을 이렇게 걸거든요. 이런 이제 작은 디테일들이 이 퍼포먼스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와 나는 하나로 믿어 난 의심 안해 조금 느려도 너와 함께 가지 끝은 몰라도 난 두렵지 않지 두꺼운 날에 닿을 때까지 I'll never let you down 저 끝까지 달려. 여기가 진짜 저는 흔하지 않은 킬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사 그 마지막 때에도 안내는 하고 저 끝까지 달려 여기 구간인데, 지훈 씨가 도미노 시작점이 돼서 제스처를 주고 멤버들이 이제 달릴 준비하는 도미노가 있거든요. 원래 저희 시안에서는 옆에 있는 멤버를 약간 같이 뛸까? 이런 감성이죠. 뭔가 친구가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이 뛰어줄게, 야 우리 같이 달리자,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만들어봤는데, 저희들끼리 이제 와 이거 너무 소름 돋는다, 이거는 너무 와닿는다 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만족했던 구성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감동의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저 끝까지 달려 하면서 같이 뛰거든요. 처음 이 무대를 공개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 모두가 했던 말들이 이 구간에서 눈물 날 것 같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무가인 저도 보면서 계속 벅차오름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되게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무와 노래가 주는 힘이 있지 않을까. 지금 찍는 시점 자체가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라는 곡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시점이기는 해요. 저희가 제작하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디렉을 하거나 했던 모든 아티스트들에 대한 모니터들은 저희는 항상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멤버들의 개개인의 매력을 더 담을 수 있을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더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저희끼리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헤이에이는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만 하고. 근데 모든 무대마다 계속 같은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똑같은 무대를 계속 보게 되면 그 처음에 느꼈던 감정만큼은 아니어도 조금 줄어들긴 하잖아요. 근데 이 헤이헤이 무대 같은 경우는 계속 벅차오름이 느껴지고 감동이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어스의 헤이헤이 안무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후회 없이 작업을 했고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돼서 좋은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게 가장 많이 힘써주신 주변 관계자분들, 퍼포먼스 디렉터분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너무 멋있게 표현해주셨던 투어스 멤버들, 항상 저희 고생해주는 저희 모프 회사 식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지금 수상소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저희에게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타이틀곡인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라는 곡의 안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